간단하게 몇 가지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채널과 스쿨, 표준은행, 표준화폐 등등이에요. 채널은 이렇게죠. 먼저 채널은 우리가 SSB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어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요 SSB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별도의 항목에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학교 개념입니다. 학교인데 학교는 비접촉 학교, 서로 접촉하지 않는 학교예요. 원격,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원격 클래스룸이라고 할까요? 클래스룸. 여기 사용되는 이러한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가상 사이버상의 공간이죠. 요거는 구글 행아웃에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5명, 10명, 2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은 주제를 두고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클래스룸입니다. 그리고 비접촉 학교는 원격 클래스룸. 요거는 일단 이렇게 빼놓고 비접촉 학교 별도로 좀 정리를 할게요. 용어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널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채팅 이런 것들입니다. 채팅, 서로 대화죠. 채팅이 주된 용도이고, 그리고 원격 클래스룸은 여러 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 클래스룸은 주로 우리 오픈해시 캠퍼스의 과목, 오픈해시 캠퍼스의 과목별로 오픈 개설하죠. 개설. 그리고 이렇게 채널과 원격 클래스룸 요 두 개를 합쳐져서 요것이 이제 글로벌 비접촉 교육 인프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딩하고 있는 거죠. 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한번 기록된 내용은 채팅이든 성적이든 결코 삭제나 수정될 수 없다. 요게 특징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자기가 뱉은 말은 그것이 어떤 말이든 절대로 나중에 수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번 획득한 성적, 어떤 과목이든 그건 역시도 수정될 수가 없어요. 채팅 내용은 결국 그 학습자의 이 도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덕성이나 사고 등등 생각하는 뭐 털,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무엇이 될 것이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성취죠. 이 지식과 기술에 관한 성취, 성취도를 증명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어떤 학습자의 도덕성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지식과 기술을 성취했는지도 중요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채널로 기록을 하고, 두 번째 항목, 성적은 여기서 기록을 합니다. 원격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기록을 합니다. 비접촉 학교, 비접촉 학교를 다른 말로 그냥 줄여서 스쿨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학교가 아니라 비접촉 학교를 이제 표현하는 용어로 쓸 거예요. 그죠? 원래 스쿨은 학교, 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말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스쿨이라고 할 때는 비접촉 학교입니다. 비접촉 학교는 서로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학습을 진행하는 그러한 종류의 교육 인프라. 그죠? 이 비접촉 학교는 스쿨 단위, 그리고 스테이트 스쿨, 네이션 스쿨, 글로벌 스쿨 단위로 할당을 합니다. 먼저 스테이트 스쿨에는 초급 과정, 유치원과 초등 과정이 되고, 그리고 아니죠. 여기에 스쿨이죠. 스쿨. 스쿨은 읍면동에 하나씩 할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읍면동 단위로 할당되는 스쿨들은 유치원 과정, 초등 과정 등이에요. 그리고 스테이트 스쿨은 광역 스쿨이죠. 광역 스쿨은 광역시도. 여기는 중등과정이죠. 그리고 네이션 스쿨은 요거는 대학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죠. 국가이고 얘는 대학, 그리고 대학원 밑에서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쿨은 대학원, 그죠? 이거는 3개니까 3개고 대학원 과정. 자, 이렇게 고생을 해요. 보시면은 그래서 기존의 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 직업훈련기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초중고등학교가 대략 한 5,000개 정도 된대요. 5,000개 아니죠. 초등학교만 5,000개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지급 훈련 기간 합치면 대략 3만 개 이상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어요. 일단 3만 개 정도입니다. 이 3만 개를 100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학교를 100분의 1 규모로 줄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 100분의 1 규모로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곱하기 100이 되잖아요. 300만 개의 스쿨들이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초중고등학교 대학 지급 훈련 기관에 대응하는 원격 교육 기관 교육 시설을 이렇게 300만 개의 스쿨들로 서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는 이 스쿨 단위, 읍면동 단위 할당되고 일부는 스테이트 스쿨, 일부는 네이션 스쿨 이렇게 각기 할당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한국에 대응하는 글로벌 교육인 비접촉 교육 인프라죠. 그래서 한국에 대응하는. 또 다른 국가에서도 물론 우리가 하는 방식을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도 그대로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전자일권 개념도 좀 간단히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표준 일단 전자일권이 모든 시스템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글로벌 비접촉 교육 인프라 얘도 전자여권의 익스텐션입니다. 그죠? 얘도 전자여권의 많은 익스텐션들 중에 하나예요. 전자여권 익스텐션 중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전자여권 아이디가 곧 학습자 아이디가 되죠. 그죠? 학습자 아이디이기도 하고 나중에 멘트가 되면은 멘트 아이디가 될 수도 있죠. 멘트 아이디. 그리고 이것이 또한 동시에 표준은행의 계좌번호가 됩니다. 그죠? 표준은행의 결제에 통하는 표준화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쿨에 학교에 입학을 한다. 스쿨에 입학을 하는 거죠. 학교가 아니라 스쿨. 스쿨에서 어떤 멘토로부터 지도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일정의 수수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수료는 표준화폐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그죠? 왜 표준화폐를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글로벌하게 이 시스템을 다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를 지급을 하고 이용을 하고, 일본은 엔화, 그리고 미국은 달러화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람이 일본에서 진행하는 스쿨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미국에 있는 스쿨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접촉 학교는 글로벌하게 글로벌 규모로 운영돼요. 비접촉 학교는 일종의 네트워크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국경의 제약 없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제공하는 어떤 학교든지 가서 어떤 스쿨 비접촉 학교를 이제 스쿨이라고 해놓을게요. 스쿨은 글로벌 네트워크이니까 한국인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뭐 영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화폐를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화폐를 쓰는 겁니다. 그죠? 프랑스에서 무슨 패션 디자인을 가르치는 스쿨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 물론 비접촉 학교입니다. 원격 학교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관련 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것이고, 그때 뭐 프랑스 돈으로 바꿔서 어떻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표준화폐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이게 채널과 스쿨과 표준은행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상호 연결되는 메커니즘이에요.